5초에 주차된 차량은 훔쳐 성남 하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부산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뉴스앤뉴스TV의 특집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장 청년 구의원이시고 가장 젊으신 김병근 의원님을 오늘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간단히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김병근 의원이고요. 네. 예, 서구 토박이고 90년생이고 예, 뭐 청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청년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할과 책임. 구의원이라고 하면은 기초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초의원은 유권자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전방에서 듣고 이제 그 목소리를 이제 구에다 전달을 하고 이제 애로사항들을 풀어주고 이런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해도 구도운동장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네, 구도운동장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에서 계획하는 것과 그리고 주민 의견이 부딪히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구의원으로서 이제 구를 대표하는 또 구도운동장이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네. 서구 중에서도. 네. 예.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구도운동장 사랑하는 제가 서구에서 자란 이제 청년으로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좀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좀 거쳐야 됩니다. 좀 더. 예. 충분히 거치고 추가적으로 더 구도운동장 재개발 절차를 어떻게 그 시민의 목소리를 녹일 건지 이런 거를 더 고려한 뒤에 이제 재개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면 재검토까지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 전면 재검토까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인데 왜 아파트가 들어오냐는 말이 많죠. 그리고 지금 어제자 8월 5일자죠. 8월 5일자로 부산시에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층수도 낮추고 세대수도 낮추는 그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은 구도운동장 온전히 시민의 것이 되어야 된다.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구도운동장 부지 전체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은 공원 녹지도 있고 그 안에 농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박탈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에 그거를 대체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창출해야 되는데, 예. 거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니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를 막는다기보다는 인구 감소를 막는 게 맞죠. 인구 감소를 막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방어적인 정책과 공격적인 정책,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어적인 정책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그리고 공격적인 정책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구로 유입을 시키는 것, 특히 젊은 층들을.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있던 사람들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복지 인프라를 좀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또 청년 정책을 또 활발히 펼쳐야 되겠죠. 청년에 직접적으로 뭐 혜택이 가는 그러한 정책들이요. 예,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있고, 크게는 그렇게 두 가지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연구 과제가 청년 유입을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단체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서구민을 대상으로. 서구에 왜 청년이 없을까?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일자리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서구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면 될까?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서구가 지금, 해양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도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
수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의료관광특구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의료도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세 개를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봤을 때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의료관광 힐링 쪽으로 이제 메디허브 도시니까 그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서구청에서 추진한 정책 중에 그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 수험 응시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청년이 예를 들어서 토익을 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그 시험 응시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작다고 할 수 있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 본 시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정비를 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좀 더 이제 큰 개념에서도 청년 정책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구가 아동 친화도시이긴 합니다. 아동 친화, 유니세프 지정 아동 친화도시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정책들이 수반이 돼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떠오르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제 상임위 회의나 아니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이제 주민등록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러면은 뭐 현금성 지급은 안 될지라도 선물을 이제 조금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좋은 걸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사람들도 기분이라도 좋고, 그리고 서구에 가면 이런 게 준다더라. 뭐 이런 게 나중에 이사 오거나 아니면은 서구에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젊은 부부들에게 그 이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결코 나쁜 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부터 좀 신경을 쓰려고 구의원으로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제가 따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청장님께서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배우고 조금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있는 게, 아이들한테 1인 1학기 연주 교육 지원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오카리나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다른 오카리나 배우고 싶은 아이들과 배우고, 뭐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바이올린을 배우고,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그걸 배우고 싶다고 하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거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저는 의원으로서 칭찬해 줄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 환경정책도 지금 서구에서 조금 잘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서구 에코센터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재활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좀 큰 재활용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교육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교육을 와가지고 거기를 구경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도 와가지고 구경하고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부산시가 서구에 제안을 해서 우리 서구 땅에 시에 건물을 세우는 건데 운영은 저희 서구 갈 겁니다. 네. 업사이클링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이 재활용뿐만 아니고 이 재활용을 해서 다른 생산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폐현수막으로 우산을 만든다든지, 네. 예, 그런 제가 일례를 들었지만은 그런 개념인데, 그게 부산시가 이제 서구에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또 서구가 좀 환경적으로 타구보다 앞서가 나가는 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 많이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발로 뛰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과 제일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게 기초의원이거든요. 선출직 중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뭐 각 동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그 매달 열립니다. 매달 열리는데 최대한 제가 일정이 없는 한 참석을 해서 동네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 뭐 그거를 제외하고도 시간이 나면 뭐 노인 정도 가고, 뭐 민원 현장에 가가지고도 현장에 간 김에 또 다른 분들 만나서 목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기분 좋은 전화가 뭐냐면은 민원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전화 온 경우가 있어요. 네. 너무 이제 좀 편해졌다. 예. 일례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행사한다고 삼복도로 올라갔는데, 한 삼복도로에서 행사장으로 이제 차 대놓고 글로 걸어가는 길에 김 의원 일로 좀 와봤나 하시길래, 뭐 문제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우리 과속 방지 턱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었는데 예. 저거 덜컹거리는 것 때문에 용 밑에 내 집인데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행사장에 온 김에 이제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 행사장에 또 그 건설과장, 건축과장들도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들을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불러가지고 요분이 지금 용 밑에 지금 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데 요거 그냥 적어야 될 것 같다. 예. 동그란 맨홀. 네. 예. 맨홀 두꺼운 거, 저것도 좀 시끄러운데 일조를 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조금 약간 교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졌고, 그 뒤에 그분께서 저한테 최근에 전화 오셔가지고, 잠 잘 잔다 이야기 하시는데, 아, 너무 좀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런 데에서 좀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의원님으로서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예. 서구발전의 젊은님, 김병근 의원입니다. 예. 벌써 여러분의 사랑으로 당선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분 인선을 넘어서 이제 2년이 더 남았는데, 앞서 2년 때 열심히 한 것 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2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누차 말씀드린 김비서의 마음, 여러분의 비서라고 생각해 주시고, 김병근 의원 마음껏 써주시길 바랍니다. 늘 사랑합니다. 건승하세요.